안녕하세요. 다산에듀 대표 전병칠입니다. 2022년 전기기능장 필기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은 전기기능장 필기시험에 대한 전체적인,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시험을 마지막으로 앞두고 최종 요점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 혹시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요. 이 내용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공부한 내용을 최종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이 영상을 들어주십시오. 이 전체 과목이 모여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음성으로만 들으셔도 충분하게 학습이 될 겁니다. 혹시 운동하시거나 아니면 길을 걸으시거나 운전하실 때에도 이 영상이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 화면을 보면서 공부를 하면은 더 효과가 있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 과목 한 과목 여러분과 같이 내용을 정리할 테니까요. 그 내용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셔서 꼭 공부하신 만큼 좋은 결과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기 이론부터 요점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은 전기 이론입니다. 여기 마찰 전기라는 말이 있죠. 마찰 전기는 우리가 전기가 발생하는 것 중에서 어떤 이유, 즉 마찰에 의해서 마찰 때문에 생기는 전기를 마찰 전기라고 하게 됩니다. 이 마찰 전기나 혹은 이제 다른 형식으로도 우리가 전기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상태에서 이 대전체가 가지는 전기량을 이제 우리는 전하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또 움직이지 않고 정지되어 있는 전기, 그것을 정전기라고 합니다. 대전체에 있는 전기는 물체에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지된 전기를 우리가 바로 정전기라고 하게 되죠. 원래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았는데 이렇게 전기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대전됐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떤 물질에서 있는 전자의 수가 많거나 혹은 적어져서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대전현상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전 유도라는 말도 있어요. 어떤 도체에 대전체에 접근시켰을 때 대전체에 가까운 쪽에는 대전체와 다른 전하가 나타나고 그 반대편에는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가 나타나는 현상. 예를 들어 자, 이러한 어떤 유리막대 같은 것이 있는데 자, 조금 이렇게 작게 그려볼까요? 자, 이쪽에다가 제가 유리막대 유리구가 있는데 유리막대를 플러스를 갖다 댔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가 가까이 있고 플러스가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 것. 이걸 우리가 바로 정전 유도 현상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죠. 자, 이때 중요한 법칙이 바로 쿨롱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써 힘 F는 4파이 엡실론분의 1 그리고 R 제곱분의 Q1, Q2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때 쿨롱의 법칙에 따라서 두 전하가 서로 잡아당길 수도 있고 서로 밀어낼 수도 있는데요. 다른 극성에서 사용하는 힘이 바로 흡인력, 그러니까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극성에서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서로 밀어내는 힘, 반발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정전차폐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 힘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느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정전 유도 같은 것을 막을 수 있는 물질, 요 물질이 바로 우리가 정전차폐 가능한 물질이고 니코철망 이렇게 공부했었죠. 니켈, 코발트, 철, 망간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그 정전 유도를 막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거, 그 Q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전기량은 CV라고 하게 됩니다. 이 전압에 비례하는 C, 요 C가 바로 우리가 비례 상수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커패시터라고 부르게 되고 정전 용량의 단위는 Farad 되는 것이죠. 구도체일 때의 정전 용량은요, 4파이 엡실론 R, 평판도체일 때에는 간격 L분의 엡실론 A, A는 여기서 면적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축적되는 에너지, 정전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자, 2분의 1 QV에서 넘어가서 Q가 어떻게 됩니까? CV가 되니까 이 식을 다시 전개하게 되면은 2분의 1 CV로 또 식을 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유전율이라고 하는 거, 엡실론은 진공의 유전율인 엡실론 제로와 엡실론 S, 비유전율을 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전하가 축적되는 능력을 뜻하게 되는 거죠. 공기 중의 유전율은 얼마일까요? 그것은 바로 엡실론 제로라고 우리가 쓸수 있고요.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온도 계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속 도체인 경우에는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저항이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일반적인 금속 도체와는 반대로 온도가 올라가게 될 때 저항이 낮아지게 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의 저항 온도 계수라고 하게 돼요. 보통 탄소, 전해핵, 반도체 등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특성이고 그래프로는 이렇게 그리게 되죠. 자, 여기가 이제 온도라고 하게 되면은 이쪽이 저항일 때 일반적인 도체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저항이 증가하는 이렇게 양의 저항 온도 계수를 가지고 있는 반면 자, 이렇게 탄소 전해 반도체는 이렇게 부 마이너스의 온도 계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전자의 질량은요. 9.109555 곱하기 10 마이너스 31제곱의 킬로그램만큼의 질량을 가지고 있고 전기량 E는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 마이너스 19제곱 쿨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전계의 성질은 에너지가 최소인 상태, 그 다음에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우리가 정전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전계라고 하는 것은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입니다. 이 사실은 조금 더 길게 쓰게 된다면 전기장이라고 써도 되게 되는데요. 이걸 줄여서 전계 혹은 전기장을 또 줄여서 전장 이렇게도 부르게 됩니다. 전계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뭐 전기장의 세기, 전장의 세기 같은 말이겠죠. 전계 내에 어떤 한 점에 단위 전하를 놓았을 때 이 전하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로 우리가 전계의 세기를 설명합니다. 자석은 자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체입니다. 자력은 얼마나 힘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세계가 가장 강한 부분. 보통 우리가 자석은 N극, 그 다음에 S극 두 개의 극으로 되어 있죠. 자하라고 하는 것은 자극의 자기량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M, 단위로는 웨버라고 쓰게 됩니다. 어떻게 쓴다고요? 버라고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자석의 성질은 같은 극끼리는 척력, 그러니까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힘, 다른 극끼리는 인력, 서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되죠. 투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석에서 나오는 이런 성질입니다. 우리 진공 혹은 공기의 투자율은 우리가 뮤 제로라고 해서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헨리퍼 미터가 되고요. 비투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투자율을 진공의 투자율로 나눈 값으로 우리가 뮤 S라고 쓰게 됩니다. 진공이나 공기에서의 비투자율은 그냥 우리가 기준이라고 해서 이걸 바로 진공 공기의 비투자율은 1이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전체 투자율은 그러면은 우리가 진공의 투자율에다가 비투자율을 곱한 것이 전체 투자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석에서도 전하와 마찬가지로 쿨롱의 법칙이 사용되게 되는데요. 입대 힘 F는 4파이 뮤 제로 R 제곱분의 M1 M2로 쓸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진공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요 뮤 제로라고 하는 것을 4파이 곱하기 10-7 제곱을 넣어서 6.33 곱하기 10의 4제곱 R 제곱분의 M1 M2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개의 세기는 여기서 M1 M2 대신 M1 하나만 집어넣게 돼서 6.33 곱하기 10의 4제곱 그리고 R 제곱분의 M 이렇게 놓고 단위는 암페어 텀 퍼 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쿨롱의 법칙에서 힘 F는 단위가 뉴턴이고요. 자기의 세기는 암페어 텀 퍼 미터가 되게 됩니다.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은 전류와 자장의 방향을 설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BO 사바르의 법칙은 우리가 4파이 R 제곱분의 I 델타 L 사인 세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비오 사바르의 법칙은 어떻게 되죠?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서 자 이렇게 전선이 있는데 이 전선으로부터 떨어진 점, R미터에 떨어진 점의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냐 이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 I가 클수록 그 다음에 거리가 짧을수록 비오 사바르의 법칙에 의해서 힘이 더 세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한장 직선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H는 2파이 R분의 I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환상 솔레노이드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H는 2파이 R분의 NI, 여기서 권수 N이 들어가게 되고요. 원형 코일일 때 자기장의 세기 H는 이 R분의 NI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자성체라고 하는 게 자석의 성질을 갖는 물체를 말하거든요. 자화라고 하는 것은 자석에다가 이 자성체를 갖다 놓으면은 자성체가 자석의 성질을 갖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자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클립 같은 거에다가 자석을 오랫동안 붙여놓게 되면 이 클립도 자석의 성질을 가지게 되죠. 그걸 우리가 이제 자화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유도라고 하는 것은 자석에 의해서 자화되는 현상을 우리가 자기유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강자성체는 비투자율이 1보다 훨씬 더 큰 물질이에요. 그래서 자성체 중에서 자화가 강하게 되는 자성체들 뭐 니코, 철망, 텅스텐 이런 것들 상자성체는 비투자율이 1보다 훨씬 크게 되고 하지만 외부자기의 방향으로 미약하게 자화되는 것들 알백, 주산질
이 반자성체는 피투자율이 1보다 작은 것들, 외부 자괴와 반대 방향으로 자화되는 것들, 비, 은, 탄, 실, 안, 구, 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반자성체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꼭 알아둬야 하는 곡선으로서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있죠. 이거는 다른 이름으로 자기 이력 곡선이나 혹은 BH 커브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전혀 자화된 적이 없는 자성체에 자괴를 가해서 한 사이클을 변화시키게 되면 이 자성체의 자화 곡선이 루프를 형성하고 자기적인 늦음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모양을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히스테리시스 곡선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자속 밀도 B, 그 다음에 자괴의 강도 H, BH, 그래서 커브라고 부르게 되죠. 여기서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전체 면적은 무엇을 나타내냐면은 이게 바로 손실을 나타내죠. 자, 이 중에 종축과 만나는 점, 종은 세로거든요. 종축과 만나는 점, 이 두 점은 우리가 잔류자속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횡축과 만나는 점, 가로점, 여기와 만나는 점은 이거는 우리가 보자력을 뜻하게 된다. 이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횡축, 그 자체의 의미는 자괴의 색이고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종축, 그 자체의 뜻은 자속 밀도예요. 잔류자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종축과 만나는 점을 우리가 잔류자괴라고 부르게 되고요. 보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횡축과 만나는 점을 뜻하게 됩니다. 기자력, 힘 F는 권수를 많이 감을수록 전류를 많이 흘릴수록 힘이 세지게 되죠. 또 우리가 이 자기저항 R과 그 다음에 자속 Phi를 곱한 것과 같게 되는 겁니다. 기자력은 우리가 NI니까 이것을 그대로 한번 단위를 보게 되면은 암페어 턴으로도 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기저항 R은 우리가 5분의 NI로 놓을 수 있어서 단위는 암페어 턴 퍼 웨버가 됩니다. 자기회로와 전기회로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기회로에서의 기자력은 전기회로에서는 기전력이 되고요. 자기회로에서의 자속이 흐른다면 전기회로에서는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자기회로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자기저항, 전기회로에서는 전기저항이 되고요. 자기회로에서의 투자율이 전기회로에서는 도전율, 자기회로에서의 자속밀도가 전기회로에서는 전류밀도가 됩니다. 벡터와 스칼라에서 스칼라는 크기만으로 결정되는 양, 보통 우리가 시간, 온도, 길이, 최적, 전위, 에너지, 전압일, 일, 밀도 이런 것처럼 그냥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 스칼라죠. 표시는 보통 이렇게 A, B, C로 나타내는데 벡터는 크기와 방향으로 결정되는 양을 우리가 벡터라고 하게 됩니다. 힘, 가속도, 토크, 전류, 밀도, 자괴, 전개, 속도. 표시 방법은 이렇게 알파벳 숫자 위에다가 어떤 숫자 위에다가 화살표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점을 찍게 되는 거죠. 만약에 A하고 화살표가 있게 된다면 이거는 A 플러스 J, B를 뜻하게 되고 크기와 방향, A이면서 각도가 세타인 것을 뜻하게 됩니다. 벡터를 설명할 때 사용하게 되는 거죠. 사실 전기에서는 직류와 교류로 크게 전기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직류만 만약에 계산하게 된다면 이렇게 벡터가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보통 우리가 교류를 해석하는 데에서는 이 벡터를 빼고서 설명할 수가 없게 되니까 여기서 벡터를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자 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전기에서 제일 중요한 법칙은 바로 옴의 법칙이죠. 전압, 전류, 저항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I는 R분의 V다 라고 이렇게 쓰죠. 직렬 합성 저항 R은 모두 다 더하게 되면은 그냥 우리가 직렬 합성 저항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병렬 합성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 분의 1 플러스 저항 분의 1 플러스 저항 분의 1 점점점 가고 전체 분의 1 이렇게 계산하는 게 병렬 합성 저항이죠. 만약에 두 개의 저항이 병렬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계산할 때 두 개를 합분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분의 곱으로요. 세 개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세 개가 저항이 병렬로 되어 있을 때에는 두 개 두 개 두 개 다 곱해서 합한 다음에 세 개를 곱하는 것도 각각 합분의 그 다음에 세 개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저항의 크기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옴의 법칙으로 쓰게 되면은 V는 I 곱하기 R 이런 식으로도 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키리우프의 제1법칙은 전류에 대한 법칙이고요. 키리우프의 제2법칙은 전압에 대한 법칙입니다. 전지 N개를 접속했을 때 흐르는 전류 I는 NR 내부 저항에다가 개수 N 곱해서 외부 저항 R 더한 것 분의 개수 N에다가 기전력 1을 곱하게 된 것이 되고요. 평행판 도체에서의 정전 용량 C는 엡실론 L분의 A입니다. 그래서 평행판 도체에서 정전 용량을 늘리기 위한 방법은 첫 번째 B2J1이 큰 물질을 사용하자, 두 번째 면적이 큰 극판을 사용하자, 세 번째 간격이
좁게 하자 이런 얘기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P로 나타내고요. 한 일을 우리가 시간 중에서도 초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전력이라고 하게 되죠. 단위는 뭐가 됩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와트라고 이제 단위를 부르게 되죠. 자, P는 VI로 나타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I 대신 R분의 V를 집어넣게 된다면 R분의 V제곱으로 넣을 수 있죠. 또 V 대신 IR을 집어넣게 된다면 여기는 I제곱 R로 넣을 수 있습니다.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내부저항과 외부저항이라는 말도 있게 되는데, 내부저항과 외부저항이 같을 때 최대 전력이 전달된다. 자,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일마력이라고 하는 것은 746W와 같게 되는 거고요. 전력량은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P에다가 시간 T를 곱하게 된 것이고 단위는 와트 세크가 됩니다. 줄의 법칙은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고, 단위는 칼로리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H는 0.24 I제곱 RT로 쓰죠.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은 우리가 N, T분의 Phi로 놓을 수가 있고요. 유도기 전력 E는 L, T분의 I로 놓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측정에서 전압계는 병렬로 접속하고요. 전류계는 직렬로 접속하게 됩니다. 분류기와 배율기는 보통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게 되는데, 분류기는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부하와 병렬로 접속하고, 배율기는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면서 직렬로 접속하게 됩니다. 휘트스톤 브릿지는 P, R는 X, Q와 서로 대각선의 곱이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X를 알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Q분의 P, R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사인판은 교류 중에서 정연 곡선을 그리는 파형을 말하고, 가정이나 산업용 전원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교류의 파형을 바로 사인파라고 부르게 됩니다. 비사인파는 아닐 빗자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인파가 아닌 것, 즉 정연파가 아닌 교류파를 뜻하게 됩니다. 외형파는 좀 찌그러진 거예요.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찌그러진 모양을 가진 파형을 우리가 외형파라고 부르게 됩니다. 주기와 주파수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주파수 F는 T분의 I, 주기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주기 T는 F분의 1, 주파수분의 1입니다. 서로 역수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시료값과 최대값의 관계에서 최대값은 시료값에다가 루트 2를 곱하게 된 거예요. 혹은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누게 되면 이게 실효값이 되는 거고요. 평균값과 최대값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최대값에다가 0.637을 곱하게 되면 평균값이 됩니다. 파형률은 형효균이라고 해서 평균값분의 실효값, 즉 이거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돼요. 형효균, 고대효 이렇게 외우면 좋습니다. 파고율은 실효값분의 최대값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RLC 직렬 회로일 때 합성 임피던스는 R제곱 플러스 XL 마이너스 XC의 제곱한 것 루트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공진 회로는 직렬 공진일 때 RLC 직렬 회로에서 유도 리액턴스와 용량 리액턴스가 같은 경우, 자, 이때는 전압과 전류가 바로 동상이 되게 됩니다. 공진의 조건은 이래요. XL 유도 리액턴스와 용량 리액턴스 같아야 된다. 자, 이때 유도 리액턴스는 오메가 L이고 용량 리액턴스는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자,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Y결선은 어떻게 되나요? Y결선에서는 선 전류와 상 전류가 같게 되는 거지만 선간전압이 상전압보다 30도 앞서게 되고 크기도 더 루트 3배만큼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델타결선에서는 우리가 이 선간 전압과 상전압이 서로 크기는 같습니다. 하지만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30도 더 뒤지게 되면서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여기 루트 3배 더 커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력 계산에서 Rx 직렬 회로로 한번 해볼게요. 유효 전력은 루트 3 VI 코사인 세터, 무효 전력은 VI 사인 세터, 그 다음에 피상 전력은 그냥 루트 3하고 VI로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전력계법에서 유효 전력은 어떻게 구할까요? 그냥 전력계 값 하나, 그리고 전력계 값 둘, 두 개를 각각 더하게 되면 전체 전력 P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각 회로 소자에서의 교류 전력은요, 저항에서의 전력을 구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저항에서는 유효 전력을 구할 수가 있고, 뭐 평균 소비 전력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P는 I제곱 R, 뭐 VI 코사인 세터, 그 다음에 피상 전력에다 코사인 세터 곱하게 되면은 우리가 유효 전력 구할 수가 있고, 무효 전력은요,
PA 사인 세터, 그러니까 피상전력에다가 사인 세터 곱하는 것, 그 다음에 전체 임피던스에서 전력, 즉 피상전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다른 말로는 겉보기 전력. 자, 이럴 때는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벡터적인 합을 우리가 피상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삼각함수를 이렇게 동원해서, 자, 이쪽에 우리가 PA라고 하면은 이쪽으로 우리가 PR, 그리고 이쪽을 P라고 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P의 제곱 플러스 PR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우게 되면은 이게 전체 PA와 같게 되는 것이죠. 선형 회로망은 R, L, C, G 등의 회로소자가 전압 전류에 따라서 그 본래의 값이 변화하지 않는 것을 선형 회로망이라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라플라스 변환도 해보셔야 되는데 사실 깊은 뜻은 모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복잡한 시간함수나 주파수함수를 간단한 함수로 변환하게 하는 것에서 이게 라플라스 변환해라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시간의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을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몇 가지 이제 알아둬야 될 것들은 이 밑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단위 계단함수일 때, 즉 인디셜 함수일 때는 U, 단위 인퍼스 함수일 때는 여기 델타, 단위 경사함수일 때는 T, 상수함수일 때는 우리가 F는 이렇게 K로 놓게 됩니다. 시간함수는 T의 N 제곱으로 나타내고요. 지수 감쇄함수는 exponential plus minus AT로 나타냅니다. 과도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착하기 전에 그 과정의 현상을 우리가 과도현상이라고 부르게 되죠. 직류 RL 직렬 회로에서 기전력에 인가했을 때 그 특징을 나타내게 되는 전류의 값, 그 다음에 특성근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시정수는 전류가 흐르기 시작했을 때부터 정상 전류의 63.2%에 도달할 때까지 필요한 시간을 말하고요. 시정수가 크다는 얘기는 과도현상이 바로 오래 지속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RL 직렬 회로에서 시정수 타우는 R분의 L초다, L초가 걸린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게 되죠. 직류 RC 직렬 회로에서의 기전력 인가했을 때, 스위치를 온했을 때의 특징은 어떻게 되게 될까요? 자, 이때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R, I 그러니까 전류에다가 저항값을 곱하게 된 것, 그리고 나머지 커피시터에서 걸린 전압을 다 합치게 되면 공급된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전력을 인가했을 때의 특성, 이렇게 전류값 특성은 시정수까지 놓을 수 있는데 시정수를 조금 더 재밌게 봐야 되겠죠. RL 직렬 회로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RL 직렬 회로에서는 R분의 L이 바로 시정수였었고요. 하지만 이번에 RC 직렬 회로에서는 시정수는 R 곱하기 C가 됩니다. 전달함수의 정의는 모든 초기값을 0으로 한 상태에서 입력신호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 출력신호의 라플라스 변환과의 비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XS분의 YS, 입력분의 출력으로 표현하고 이걸 우리가 전달함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정현파의 시료값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비정현파의 바로 교류값, 교류전압이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시료값은 각 고조파 시료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각 고조파 시료값, 시료값은 이렇게 최대값을 나누기 루트한 거죠. 이거의 제곱에, 그 다음에 합에,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곱근을 우리가 비정현파의 시료값으로 실제 계산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정현파의 찌그러진 정도를 아는 외형률은 기본파의 시료값분의 전체 고조파의 시료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다음은 전기기기입니다. 직류발전기의 3대 요소는 바로 계좌, 전기좌, 정류좌로 이루어지게 되죠. 계좌는 자속을 발생하는 부분, 전기좌는 자속을 끊어서 유기기전력을 발생하는 부분, 정류좌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부분입니다. 브러쉬는 내부 회로와 외부 회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주게 되죠. 자, 이때 탄소 브러쉬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탄소 브러쉬를 사용하게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접촉 저항이 크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플레밍은 왼손, 오른손 두 가지 법칙이 있게 되는데 오른손은 발전기에 대한 법칙입니다. 흔히 우리가 우발, 좌전 이렇게 외우잖아요. 오른손은 오른손은 발전기고 그 다음에 왼손은 전동기입니다. 우발, 좌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중권과 파권, 이 전기좌 회로에다가 전선을 감는 방법을 우리가 권선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기좌 권선법의 종류예요. 자, 중권과 파권, 중권은 병렬권, 중첩해서 감는다. 파권은 직렬권, 퍼트려서 감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때 병렬 회로 수를 잘 보셔야 돼요. 중권일 때는 무조건 극수 P와 같게 되고 파권일 때는 항상 두 개가 된다. 이것까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균압고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균압고리는 균압환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브러쉬에 불꽃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그 다음에 전기좌 반작용이 왜 생기게 되느냐. 그 다음에 전기좌 권선의 전류 때문에 우리가 전기좌 반작용이 주로 생기게 됩니다. 그러한 전기좌 반작용의 영향으로서는 전기적 중성축이
이동하게 되고 주 좌속이 즉 계좌에서는 나오는 주 좌속이 감소하게 되고 정류가 불량하게 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기적 반작용을 방지하려면은 브러쉬 위치를 전기적 중성점으로 이동하거나 보극을 설치하거나 보상원선을 설치하는 것으로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을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보상원선의 설치 방향은 전기자 전류 방향과 반드시 반대로 해야 됩니다. 이 역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걸리는 기전력이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60A분의 P자파이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게 되죠. P자파이 60A분의 N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 바로 역기전력 계산식이 되게 됩니다. 전체 역기전력은 단자전압에서 이 중간의 전압강하를 뺀 것으로도 놓을 수 있죠. 전동기 속도 N은 이렇게 5분의 V-IARA로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속도 제어법이 이 밑에 나오게 되는데 속도 제어에서 처음에 계좌 제어법은 이 5를 제어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압 제어법은 이 V를 제어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항 제어법은 이 RA를 제어하게 되는 겁니다. 계좌 제어법은 정출력 제어법이라고 해서 출력이 일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도가 올라가면은 토크는 내려가고 토크가 올라가게 되면은 속도는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출력은 어쨌든 일정하게 되는 것이 바로 계좌 제어법입니다. 전압 제어법 V를 바꾸는 것은요. 속도 제어 범위를 가장 광범위하게 제어가 가능한 것. 이것이 바로 전압 제어법에 해당되는 방법입니다. 저항 제어법은 전기자 회로에 기동 저항을 삽입하는 건데 실제로는 효율이 좀 좋지 않아서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전동기를 그러면은 세우는 방법은 무엇이느냐? 그걸 우리가 제동법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제동법에는 발전 제동, 회생 제동, 역상 제동, 플러깅이라고 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게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가장 여기서 세련된 방법 전기를 다시 되살리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때는 여러분이 회생제동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타이저 발전기는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 특성곡선은 부하전류와 단자전압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무부하 특성곡선은 계좌전류와 전압과의 관계, 수하 특성은 차동 복권 발전기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접기용 발전기에서 주로 사용되고요. 복권 발전기를 분권으로 할 때는 직권계좌를 단락한다. 복권 발전기를 직권으로 할 때는 분권계좌를 개방한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평복권 발전기와 과복권 발전기가 있는데 평복권 발전기는 무부하 전부하가 거의 같은 거. 과복권은 전부하 전압이 무부하 전압보다 오히려 더 높게 되는 것이 과복권 발전기의 특징입니다. 직류 발전기를 병렬 운전하는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전압이 같아야 돼요. 두 번째는 극성이 같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외부 특성 곡선이 거의 일치해야 됩니다. 복권 발전기의 병렬 운전은 이제 전압이 다르기 때문에 균압선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요. 전동기 중에서 직권 전동기의 특징은 힘이 센 거. 그래서 토크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고요. 토크와 속도가 제곱에 반비례하게 되고요. 무부하 운전을 그래서 금지하게 됩니다. 만약에 부하가 없게 되면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염려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큰 힘을 사용하는데 주로 이용되는 이런 전동기들이 바로 전동차, 권상기, 크레인 등에 사용될 수가 있게 됩니다. 분권 전동기는 정속도, 토크는 전류에 비례한다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용도는 정속도 특성이 유리한 곳에 분권 전동기가 주로 사용이 되겠죠. 속도 변동률이라고 하는 식을 알아볼 수도 있어요. 속도 변동률은 엡실론, 전격 속도분의 무부하 속도 마이너스 전격 속도를 우리가 속도 변동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계좌저항을 증가하게 되면은 계좌에 흐르는 전류가 감소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전류가 감소하게 되면은 좌속도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러면서 속도가 증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직류 전동기에서의 우리가 식이라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토크는 어떻게 계산하게 될까요? 전체 출력을 회전수로 나눈 다음에 0.97로 곱하면 됩니다. 단위는 이때 킬로그램, 그 다음에 미터가 되죠. 직류 전동기의 토크 특성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직권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가동 복권, 분권, 차동 복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줄여서 직, 가, 분, 차 이렇게도 사용하게 됩니다.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는 교류 직류 양용 즉 만능 전동기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때 특징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게 되면요. 첫 번째 직류와 교류를 모두 사용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동 토크가 크고요. 전압의 극성이 바뀌더라도 회전 방향이 일정하고 고속 회전을 쉽게 얻을 수 있고 수명이 짧고 전기 기계적 노이즈가 크다는 것이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 유니버셜 전동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압기 보시게 되면 변압기 기본 원리가 바로 전자 유도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변압기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하는데 가장 큰 도움말이고요. 권수비도 놓을 수 있죠. 2차 권수분의 1차 권수,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 그 다음에 I1분의 1차 전류분의 2차 전류로 우리가 권수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뒤에 나와 있는 식들도 권수비를 똑같이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등가회로는 1, 2차의 전기회로와 자기회로를 합해서 하나의 전기회로로 변환시킨 것으로서 보통 우리가 변압기라든지 아니면은 유도전동기에 우리가 전기적 흐름과 아니면은 손실을 나타낼 때 바로 이런 등가회로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변압기의 등가회로에서 2차를 1차로 환산할 때 2차 측의 전압에 A배를 해주고요. 전류는 A분의 1배, 임피던스는 A의 제곱배로 해주게 됩니다. 변압기 여자 종류의 종류에는 철손 전류가 있고 자화 전류가 있습니다. 철손 전류는 철손을 발생하고요. 자화 전류는 자속을 발생하게 되죠. 자, 변압기의 전격이 1차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2차 전압에다 권수비를 곱한 것. 변압기의 규약 효율은 출력이 두 번 나와야 돼요.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으로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손실은 어느 때 가장 최대로 좋은, 그러니까 최대 효율이 되느냐. 철손과 동손, 철손과 구리손이 같을 때 최대 효율이 된다. 자,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철손에는 크게 두 가지 손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스테리시스 손, 두 번째는 맴돌이 전류손입니다. 히스테리시스 손을 줄이기 위해서는 규소강판 사용하게 되고요. 맴돌이 손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심을 성층하게 됩니다. 아, 전압을 일정하게 하고 자속을 증가하게 됐을 때 철손은 어떻게 되냐 물어보게 된다면 철손은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놓을 수 있게 되고요.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횡축과 종축과 만나는 점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냐면 우리가 보자력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종축과 만나는 점은 잔류자기라고 불렀습니다. 전압이 일정한 경우 주파수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히스테리시스는 감소하게 되고 철손은 감소하게 됩니다. 주파수가 감소하게 되면 히스테리시스는 증가하게 되고 철손도 증가하게 됩니다. 최대 전압 변동률은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 그리고 거기에다가 루트를 씌운 것을 최대 전압 변동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최대 전압 변동률을 발생하는 역률은 우리가 이렇게 분해 P 놓을 수 있고요. 부하 손실의 측정은 단락 시험으로 할 수 있고요. 임피던스 와트라고 하는 것은 권선의 구리손과 표유부하손의 합이고요. 개방시험과 단락시험 변압기 손실적이 시험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개방시험은 2차 측의 권선을 개방해놓고 하는 것으로서 철손, 무부하전류 혹은 와류 히스테리시손을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단락시험은 부하 쪽을 단락하고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권선의 저하, 누설 리액턴스 퍼센트 전압 강하, 전압 변동률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전압 변동률은 2차 측 전격분의 2차 측 무부하 빼기 2차 측 전격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격분의 무부하 빼기 전격해서 무정정 이렇게도 외울 수 있습니다. 백분율 전압 강하라고 하는 것은 P, 코사인 세터, Q, 사인 세터인데 여기서 P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 저항 강하, Q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 리액턴스 강하를 설명합니다. 변압기 이상 검출은요. 차동계정기, 비율 차동계정기, 부울지 계정기인데 차동계정기는 전기적 이상을 검출하게 되고 부울지 계정기 비율 차동 계정기도 전기적 이상을 검출하게 됩니다. 근데 부울지 계정기는 기계적 이상을 검출하게 되고 이것의 설치 위치가 자주 나와요. 주탱크와 콘서베이터 파이프 사이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변압기 유의 구비 조건으로서는 절연 내력이 첫 번째는 높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인하점은 높고 응고점은 낮아야 됩니다. 화학적인 영향 받지 않아야 되고요. 침전물이 생기지 않거나 산화하지 않아야 되고 냉각 효과는 당연히 커야 되겠죠. 비열과 열 전도도도 커야 되겠죠. 점성도 끈적이는 정도는 작아야 됩니다.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극성이 같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권수비, 그 다음에 1차 및 2차 전격 전압이 같아야 되는 거고 세 번째 변압기의 임피던스가 전격 용량에 반비례해야 되는 거고 네 번째는 각 변압기의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 비가 같아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을 밑줄 치게 되면 극성 같아야 되고 권수비 같아야 되고 전격 용량에 여기 반비례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의 비 이렇게까지 표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변압기의 결선에서 YY 결선은요 중성점을 접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델타 델타 결선은 비상시에는 V결선을 할 수 있는 V결선의 가능, 그 다음에 중성점을 접집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게 되는 거죠. Y델타는 이제 Y와 델타가 각각 섞여 있기 때문에 1차 측과 2차 측 간의 위상차가 30도 발생하게 되지만 중성점을 접집 가능하다는 또 특징도 있게 됩니다. VV결선은 우리가 이용률은 0.866, 출력비는 0.577로서 델타델타 결선을 했을 때 한 대의 변압기가 고장났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3상을 6상으로 변환하는 것은 포크 결선이 있고요. 3상을 2상으로 변환하는 것은 스코트 결선이 있고 T 결선도 있습니다.
변압기 중에서 탭 절환 변압기는 배전 전압을 일정하게 하는 특징이 있고요. 단권 변압기는 권선이 오직 한 개의 권선으로만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하 용량분의 작용량은 고압된 부분에 승압된 부분, 고압인 것에서 고압 난 빼기 이 저압을 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이 부분이 승압된 부분을 뜻하게 됩니다. 계기용 변압기는 우리가 PT 혹은 VT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전압의 변성에 사용되고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전압계를 연결합니다. 계기용 변류기는 커런트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CT라고 부르게 되고 전류의 변성에 사용합니다. 이 이후에는 전류계를 연결하게 되죠. 영상 변류기인 ZCT는요, 지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영상 전류를 검출하게 됩니다. 실부하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변압기에 영속으로 동작하여 전부하를 걸어서 권선, 기름 등의 온도가 올라가는 상태를 시험하는 거예요. 전체 부하를 걸기 때문에 확실하기는 하지만 좀 부하를 전체 걸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역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많이 쓰이게 되는 것은 그래서 반환 부하법입니다. 전력을 소비하지 않고 온도가 올라가는 원인이 되는 철송과 구리 속판을 공급해서 시험하는 방법이고요. 그 이외에도 등가 부하법 같은 것이 있어요. 변압기를 말리는 방법에는 변압기의 건조법이라고 해서 열풍법, 단락법, 진공법 등이 있게 됩니다. 삼상 유도전동기는 어떻게 동작하게 될까요? 바로 삼상 유도전동기의 동작 회전 원리는 회전 자개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단상 유도전동기는요, 교번 자개에 의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삼상과 단상은 동작하는 게 비슷해 보이지만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자, 여기 동기 속도는 P분의 120F인데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는 거 4극일 때 그리고 60Hz일 때는 동기 속도 NS는 얼마냐 이거 계산하면은 금방 알 수 있어야 돼요. 4분의 그러면은 120 곱하기 주파수 60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 얼마 나오게 되죠? 맞아요. 1800 RPM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동기속도분의 동기속도 빼기 회전자 속도를 뜻하게 되고요. 무브하시는 동기속도로 회전하고 있을 때를 말하면서 슬립은 0이 돼요. 왜냐? 동기속도와 회전자 속도 같으니까 분자가 0이 되죠. 기동할 때는요. 회전자가 정지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N은 0이라서 슬립은 무조건 1이 되게 됩니다. NS와 N이 이때는 N이 0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회전자 속도는 어떻게 구하게 되느냐? N은 1- 슬립, 이게 효율이거든요. 효율에다가 동기속도를 곱하는 것으로써 회전자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2차 저항손, 동손이라고 하는 것은 슬립에다가 2차 입력을 곱하게 되면 계산할 수 있죠. 슬립은 2차 입력분의 2차 동손, 2차 입력분의 2차 동손, 저항손으로 계산할 수 있고요. 단상 유도전동기를 정역 운전하고 싶을 때는 주코일이나 보조코일 둘 중에 하나의 극성을 바꿔주게 되면 되는 겁니다. 농형 유도전동기 속도 제어는 극수 변환법, 주파수 변환법, 그 다음에 1차 전압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하는 것은 인버터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바로 주파수를 제어하는 방식이죠. 이걸 우리가 VVVF 장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라고 하죠. 자, 단상 유도전동기는 우리가 반발 기동형, 콘덴서 기동형, 여러 가지 기동형 종류로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반발 기동형을 먼저 보게 되면은 회전자 권선의 전부나 혹은 일부를 브러쉬를 통해서 단락시켜서 기동하는 방식이고요. 콘덴서 기동형은 콘덴서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앞선 전류를 만들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역률이 좋게 돼요. 선풍기, 전기, 냉장고, 세탁기 등 여러분이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 안에 콘덴서가 들어가 있게 되는 콘덴서 기동형 단상 유도 전동기가 됩니다. 다음에는 분산 기동형도 있어요. 위상이 서로 다른 두 전류에 의해서 회전자계를 발생시켜서 기동하는 방법이고요. 쉐이딩 코일형은 구조가 간단하거나 기동 토크가 매우 작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류가 효율이 나쁘면서 역회전을 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밖에 돌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죠. 토크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이렇게 관계를 보여주게 된다면 반, 콘, 분, 쉐 이렇게 기억할 수 있어요. 반발 기동이 가장 크고 반발 유도, 그 다음에 콘덴서 기동형, 그 다음에 쉐이딩 코일형 순서대로 기동 토크의 대소 관계를 나열할 수 있습니다. 단상 유도전동기의 비례측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고요. 2차 저항을 증가하게 됐을 때 슬립 증가하죠. 그때 속도는 감소하게 되는데 토크가 증가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이 비례추입니다. 2차 저항을 변화해도 최대 토크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비례추에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요. 할 수 있는 것은 1차 전류, 그 다음에 역률, 1차 입력과 같은 것이 비례추를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출력은 단상일 때 우리가 단상 유도전동기는 이렇게 VI 코사인 세터로 계산해요. 삼상일 때는요, 루트 3 VI 코사인 세터로 계산할 수가 있죠. 토크는 유도전동기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는데 동기전동기는 그냥 전압에 비례하게 됩니다.
동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을 보게 되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5kW 미만에서 사용하는 전전압 기동법, 5에서 15kW 사이에 사용하게 되는 Y델타 기동법이 있습니다. 이 Y델타 기동법은 기동 전류가 3분의 1배 감소하게 되어 그리고 기동 토크도 3분의 1배 감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보통 5에서 15kW 전동기에 사용되고요. 그 이후에는 용량이 조금 큰 거는 리액터 기동법이라든지 기동 보상기법으로 기동 전류를 제한하게 됩니다. 권선형 유도전동기는요, 2차 저항 기동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2차 여자법이라고 하는 것은 회전자에 슬립 주파수를 공급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모터 중에서 서브 모터라고 하는 것은 기동 토크가 아주 크고요. 회전자 관성 모멘트가 작고 제어 권선 전압이 0에서는 기동에서는 안 되고 곧 정지해야 된다. 직류 서브 모터의 기동 토크가 교류 서브 모터보다 크다. 소공성이 좋다. 시정수가 짧다. 기계적 응답이 좋다. 회전자 팬에 의한 냉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기발전기는 우리가 회전 계좌형, 즉 자석이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동기발전기의 기본 구조고요. 이때 한 상에서 나오는 기전력은 4.44F(n) 그다음에 kW의 식으로 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동기발전기의 출력은 비돌극형일 때 계산식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다음에 동기발전기는 유도전동기와 동기속도는 똑같죠. P분의 120F로 놓을 수 있고 동기발전기가 돌아가는 그 주변속도 V는 πdn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 n이 RPS 초당회전수이기 때문에 이 초당회전수는 이렇게 분당회전수로 계산하게 된다면 분당회전수 나누기 60으로 해서 전체 식을 우리가 맞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한 권선법으로서는 전절권, 집중권 대신 단절권과 분포권을 사용하게 되고요. 매극, 매상당의 슬롯수는 상수와 극수 곱한 다음에 총 슬롯수로 나눠주게 되면 됩니다.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교류발전기이기 때문에 유도기전력의 주파수나 크기, 위상, 파형이 모두 다 같아야 됩니다. 서로 달랐을 때 무효순환전류가 흐르게 되는데요. 이때는 기전력의 크기가 다른 경우고요. 유효순환전류가 흐를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위상이나 주파수 차이가 있을 때입니다. 무브와 포옥선은 무브와 유도기전력과 계좌전류의 관계를 설명하고요. 단락곡선이 직선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전압 변동률은 전격 전압분의 무브와 빼기 전압, 무브와 전압 빼기 전격 전압이고요. 동기기에서 전기자 반작용 암기표가 있죠.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거. 이 오른쪽은 전동기고, 자, 이 왼쪽은 발전기죠. 자, 이 위에가 바로 감자, 밑에가 이제 증자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우리가 위상차에 대한 것으로서 어떤 반작용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냉각장치는 발전기에서 수소 냉각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수소의 밀도는 공기의 약 7% 정도 되기 때문이죠. 동기검전기라고 하는 것은 서로 우리가 병렬 운전하게 될 때 교류 전원의 위상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난조의 방지 대책으로서는 계좌의 자극면에 제동권선을 설치한다.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하기 위한, 즉 플라이휠 효과를 크게 한다. 다음에 조속기 성능을 너무 예민하지 않도록 하게 한다. 그 다음에 고조파를 제거 하게 된다. 즉 단절권이나 분포권을 사용하게 된다. 이것들이 바로 난조의 방지 대책이 되게 됩니다. 이 동기발전기를 안정도를 향상시키게 하기 위해서는요, 단락비를 크게 하고요, 동기 임피던스를 작게 하게 됩니다. 뭐 여러분 무조건 임피던스는 작은 게 좋은 거예요.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하게 되고요, 조속기의 신속한 동작을 확보하게 됩니다. 다음에 소극 여자 방식, 빨리 응답하는 여자 방식을 채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발전기, 동기 발전기도 역시 무브화 시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개방 시험, 철손을 알기 위한 거고요. 단락 시험, 2차 측을 단락해서는 동손이나 동기 임피던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단락비라고 하는 것은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의 비율인데 이것은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 이렇게도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단락비가 큰 기계는 무엇일까요? 임피던스가 작고요, 전기자 반작용이 작은 것, 공극이 크고 무겁고 비싸고 전압 변동률이 작은 것을 우리가 단락비가 큰 기계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누설 리액턴스는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느냐? 바로 돌발 단락 전류를 제한한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기 리액턴스는 영구 단락 전류를 제한한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동기 전동기를 위상 조절에 이용한 것이 바로 동기 조상기입니다. 진상, 지상 모두 다 보상 가능하다는 게 바로 동기 조상기입니다.
전기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에 이제 특성 곡선 중에서 바로 V 특성 곡선, 즉 V 곡선이라고 부르게 되는 위상 특성 곡선이 있습니다. 공급 전압과 부하가 일정한 상태에서 가로축은 계좌 전류, 세로축은 전기자 전류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계좌 전류, 이쪽이 전기자 전류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이때 특성이 마치 이렇게 알파벳 V와 같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V 곡선, V 특성 곡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V 특성 곡선에서는요, 역률이 1일 때 전기자 전류는 최소가 됩니다. 어느 지점? 바로 요 지점을 뜻하게 되는 거죠. 이때가 역률이 1이게 되는데요. 이때 전기자 전류가 바로 최소가 되는 지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과여자, 여자가 과하게 되면 이때 콘덴서로 작동하게 되면서 앞선 전류가 흐르고, 부종자자일 때는 리액터로 동작하게 되면서 뒤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동기기의 자기여자 방지법으로는 발전기를 여러 대 병렬로 접속하고요. 수전단에 동기 조산기를 접속하고, 단락비가 큰 발전기를 사용하고, 수전단에 리액턴스를 병렬로 접속하고요. 동기전동기 기동법으로는 유도전동기법이 있는데, 이것은 유도전동기보다 이극을 더 적게 동기전동기를 극수를 맞춰서 동작하는 것. 자기동법은 동기전동기에 기동할 때 제동원선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자기동법이 되게 됩니다. 교류 분권 정류자 전동기도 있어요. 교류 분권 정류자 전동기는 토크의 변화에 대한 속도의 변화가 매우 작아서 분권 특성의 정속도 전동기인 동시에 교류 가변 속도 전동기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삼상 분권 정류자 전동기는 우리가 실하게 전동기라고 해서 브러쉬 이동으로 속도 제어가 가능하게 됩니다. 맥동률은 우리가 직류분의 교류분으로서 얼마나 많이 흔들리냐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보통 정류기를 설명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맥동률의 크기를 비교하게 되면 단상 반파가 일단 제일 안 좋은 파형이고요. 삼상 전파가 가장 좋은 파형입니다. 그 사이에는 단상 전파, 삼상 반파가 있게 됩니다. 단상 다이오드 한 개, 즉 반파 정류 회로를 이용하게 되면 입력에다가 0.45를 곱한 게 출력이 되고요. 단상 다이오드 네 개, 즉 전파를 이용하게 되면 단상 전파 회로에서는 입력 전압의 0.9를 한 것이 바로 출력 전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삼상은요, 삼상 반파에서는 1.17의 입력 전압, 삼상 전파에서는 1.35에다가 입력 전압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과목은 전기 설비 설계입니다. 일단 우리가 전기 설비에서 보호도체의 색상, 즉 접지도체는 녹색과 노란색이 혼용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죠. 접지 재료의 구비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류 용량을 충분히 견뎌야 하고요. 부식성이 없어야 되고요. 견딜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공이 잘 되어야 됩니다. 각종 측정기의 종류도 나와 있게 됩니다. 일단 회로 시험기로서는 전압, 전류, 저항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절연 저항계로서는 절연 저항을 측정할 수 있고요. 어스 테스터로는 접지 저항을 측정할 수 있죠. 배선 차단기 는 가장 기본적인 전류의 투입과 그 다음에 차단을 관제하는 바로 그런 기기입니다. 기구입니다. 배선의 단락이나 과부하로 규정값 이상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신속하게 전류를 차단하는 자동 전로 차단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수동 전로 차단 기능도 가지고 있게 되죠. 자, 그리고 누전 차단기도 있습니다. 옥내 배선 회로에 누전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감지하게 되고요. 회로를 자동으로 차단하고 이것을 통해서 감전 사고 및 화재를 방지하게 됩니다. 자, 일반적인 스위치는 전등이나 소형 전기기구에 흐르는 전류를 개폐하는 옥내 배선 기구가 됩니다. 전멸 스위치를 설치하는 곳은 전압 측 전선에 설치를 하게 되고요. 3루 스위치는 2계수 전멸에 이용할 수 있고, 타임 스위치는 우리가 주택인 경우에는 3분 이내, 숙박시설인 경우에는 1분 이내에 소등이 되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기구로 사용하는 멀티탭은요, 한 개의 콘센트에 여러 개를 연결한 것입니다. 고압용 퓨즈는 1.3배 견디고 2배 전류에 120분 안에 용단되는 특징을 가질 것, 비보장 퓨즈는 1.25배 견디고 2배의 전류에 2분 안에 용단되는 특징을 가져야 합니다. 천장 은폐배선은 이렇게 실선으로 나타냅니다. 콘센트는 기호로서 이렇게 그냥 구멍 두 개를 표시하게 되고요. 방수형은 그 옆에다가 WP, Water Proof라고 해서 WP를 옆에 표시해주게 됩니다. 방폭형은 옆에 EX, 지진감지기는 EQ, 배선 차단기는 B, 배전반은 아무 색깔 없고, 분전반은 색깔 하나, 제어반은 색깔 둘, 그 다음에 진상용 콘덴서는 콘덴서 3개, 그 다음에 실링 라이트는 CL, 필액기는 특성 요소 플러스 직렬 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종류에 대응한 표준 부하로서 공장, 공회당, 사원, 교회, 극장, 영화관, 연회장은 표준 부하가 10V 암페어 퍼 제곱미터, 기숙사, 여관, 호텔, 병원, 학교, 음식점, 다방, 목욕탕은 20, 사무실, 은행, 상점, 이발소, 미장원은 30, 주택, 아파트는 40이 됩니다.
차단기 종류로서 기중 차단기, 유입 차단기, 진공, 공기, 가스 차단기가 소호 매질에 의한 분류입니다. 기중은 에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A12, 유입은 오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O12, 진공은 바쿰이니까 V12, 공기는 에어블라스트라서 ABB, 가스 차단기는 가스를 사용해서 GCB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조명공학에서는 각각 용어들이 있게 되는데요. 광속, 광도, 조도, 휘도, 광속발산도 중에서 표면의 밝기는 우리가 휘도,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어느 장소에 대한 밝기로 나타내는 것은 조도라고 부르게 되면서 기호 E라고 쓰게 되고요. 단위는 이렇게 럭스라고 부르게 되는 것을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조명기구로서 루버는 빛을 아래쪽에 확산, 방사하고요. 눈부심을 적게 하는 조명기구입니다. 글로브라는 것은 등필하고도 하면서 빛의 투과와 굴절을 이용한 조명기구입니다. 보통 여러분이 이렇게 그 거실에 있는 등에 이렇게 조명이 있게 되는데 조명을 이렇게 감싸는 이렇게 불투명한 플라스틱 몸체를 글로브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반사불은 간접 또는 빛 반간접 조명기구고요. 투광기는 반사 또는 굴절에 의하여 좁은 범위에만 빛을 투과하는 조명기구입니다. 실질수는 룸인덱스라고 해서 자 높이 그 다음에 가로 플러스 세로 그리고 가로 곱하기 세로를 우리가 실질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거리 역제곱 법칙은 바로 이제 조도를 설명할 때요. 면적분의 광속을 설명하게 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도 E는 광도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거리 역제곱 법칙이라고 하게 됩니다. ESS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명합니다.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인데요. 생산된 전기를 우리가 저장 장치 중에서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전기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ESS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에너지 저장원과 전력 제어 장치, 그 다음에 배터리와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 재반 운영 시스템으로 구성이 됩니다. 또 ESS의 구성 요소로서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인 BMS, 그 다음에 파워 컨버션 시스템인 PCS가 되어 있습니다. 이 BMS는 배터리를 관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CS는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직류 교류 형태로 바꿔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지점도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배관공사를 하게 될 때 애자는 2m, 금속관 2m, 합성수지관 1.5m, 가요전송관 1m, 금속덕트 3m, 라이팅덕트 2m, 케이블 2m, 탭타이어 케이블 1m, 금속물드 1.5m가 우리가 지지점입니다. 애자의 구비 조건은 절연돼야 되고 난연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내수성까지 있어야 됩니다. 애자공사 이격거리는 전선 상호간은 400V가 넘든 안 넘든 6cm 이상이 되어야 되고 전선과 조형재는 400V 이하일 때는 2.5, 400V를 초과할 때는 4.5cm 이상 이격되어야 합니다. 금속 전선관의 종류는요. 보통 우리가 후광전선관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는 관의 근사 안지름을 5층으로 하게 됩니다. 공유율반 지름은 6배 이상 되어야 되고 반드시 구부러지는 곳은 3개소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콘크리트에다가 매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그 두께가 1.2mm 이상 되어야 되고요. 이 금속관에서는 전자적 불평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왕복도선을 반드시 같은 관에 삽입해야 됩니다. 전선의 굵기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32%까지 늘 수 있고요. 경질비닐 전선관은 두께가 2mm 이상인 것을 사용하게 되고 배관 레이 전선이 10제곱밀리미터를 초과할 때는 연선을 사용합니다. 커플링 삽입 깊이는 외경의 1.2배, 접착제를 만약에 사용한 한다면 0.8배 이상 해야 되고요. 가요전선관의 상호접속은 스플릿 커플링이고 가요전선관과 금속관의 상호접속에서는 컨비네이션 커플링을 사용하게 됩니다. 금속 덕트는 3m 이하의 간격으로 치지 그리고 뚜껑이 쉽게 열리지 않도록 해야 하고 덕트의 끝부분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덕트는 절연전선을 사용해야 되고요. 덕트 안에서는 반드시 전선의 접속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총 면적은 덕트 내의 단면적이 20% 이하가 돼야 되는데 혹은 제어회로나 배선 또는 통신선 이런 것을 사용할 때에는 50%까지도 넣을 수 있습니다. 덕트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일단 플러그인 버스 덕트라고 하는 것은 도중에 부하를 꽂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 플러 덕트라고 하는 것은 바닥에다가 까는 걸로써 사용전압은 400V 이하, 합성수지 몰드의 배선은 사용전압이 400V 이하고요. 케이블의 공률반 지름은 6배이면서 단심일 때는 8배가 됩니다. 전선의 구비 조건으로는 도전율이 커야 되고요. 기계적 강도도 크면 좋고요. 신장률이 크고 내구성도 커야 됩니다. 비중이 작고 가선도 용이해야 되고요. 가격은 저렴하고 구입도 쉬워야지 우리가 좋은 전선이라고 할 수 있게 되죠.
전선을 고르는 선정 조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허용전류, 기계적 강도, 전압 강화를 보고 우리가 전선을 고를 수 있게 됩니다. 이 중에 허용전류라고 하는 것은요,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의 크기를 우리가 허용전류라고 하게 됩니다. 그거보다 더 높은 전류도 흘릴 수는 있지만 사실 허용전류가 넘어가게 되면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소선수는 연선의 소선수로서 반드시 연선의 단면적은 한 가닥의 면적 곱하기 소선의 개수로 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소선수는 한 층으로 되어 있을 때는 7가닥, 중심 소선을 제외하고 2층으로 되어 있을 때는 19가닥, 3층일 때는 37가닥, 4층일 때는 61가닥이 됩니다. 이 구리선에는 경동과 연동이 있거든요. 경동은 딱딱한 선이에요. 인장 강도가 커서 가공선로에 사용하고요. 연동은 부드러운 선이에요. 전기저항이 작고 부드럽고 주로 옥내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전선의 고유저항은 경동선은 55분의 1, 연동선은 58분의 1이 되게 됩니다. 전선의 종류가 여러 개 있게 되는데 5개용 비닐 절연 전선, 인입용, 그 다음에 450, 그 다음에 750 영화 비닐 절연 전선,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가격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 그 다음 강심 알루미늄 연선 여러 종류가 있게 됩니다. 캡타이어 케이블은 공장, 광산 등에서 이동용으로 사용되게 되고요. 케이블 트레이 공사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케이블 트레이 공사의 종류는 사다리형, 펀칭형, 메쉬형, 바닥 밀폐형이 있게 됩니다. 전선의 접속은요, 전기적 저항을 증가시키지 않아야 되는 규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계적 강도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몇 퍼센트 이상 유지? 80% 이상 유지해야 된다. 자, 이런 얘기와 또 똑같이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절연을 위해서 테이프나 와이어 커넥터로 보호해야 되고요. 옥내 배선 공사에서 전선의 접속은 박스 안에서 하게 됩니다. 트위스트 접속은 굵기가 6제곱밀리미터 이하에 있는 가는 전선을 사용할 때, 브리테니아 접속은 굵기가 10제곱밀리미터 이상인 굵은 전선을 사용할 때 우리가 이용하는 접속 방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쥐꼬리 접속은요, 박스 안에서만 접속할 수 있고요. 두세 가닥을 이렇게 꼬아서 반드시 커넥터를 꽂게 되는 거죠. 터미널 러그는 기계 기구의 단자와 전선의 접속에 사용되게 되고요. S형 슬리브에 의한 직선 접속에서는 두 번 이상 꼬아서 충분하게 우리가 전선과 전선을 기계적, 즉 물리적으로 접촉해야 됩니다. 리노 테이프는 연피 케이블에 접속 시 사용되는 점착성이 없는 테이프고요. 전선을 혹은 병렬로 만약에 사용하고 싶다면 이때는 까다로운 조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동일한 도체이어야 하고, 동일한 굵기, 그 다음에 동일한 길이어야 하고요. 이때 구리선은 50제곱밀리미터, 알루미늄 선일 때는 70제곱밀리미터 이상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 재료와 할증률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설계하게 될 때 조금 더 여유를 둬야 될 텐데요. 전선인 경우에는 옥내에서는 10%, 옥외에서는 5%, 케이블인 경우에서는 옥내에서는 5%, 옥외에서는 3%의 할증률을 주게 됩니다. 전선로 시험, 내압 시험할 때 사용하는 전압이에요. 7000V까지는 시험 전압 1.5배로 하고 최저는 500V로 하게 됩니다. 이때 만약에 7000을 초과하게 되는데 비접지다라고 하면은 1.25배를 하게 되고 최저 시험 전압은 1500V가 됩니다. 일반 관리비의 비율도 있게 되죠. 시설공사, 그 다음에 전문 전기 통신공사, 이런 곳일 때의 우리가 일반 관리 비율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전기일 때는 5천만원 미만은 6%, 5천만에서 3억일 때는 5.5, 3억원 이상일 때는 여기 5%가 되게 됩니다. 절연저항 값을 여러 가지 단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SELV 혹은 PELV, FELV, 500V 이하, 500V 초과, 이 세 가지 종류로 나누고요. 각각 DC 시험 전압은 250, 500, 1000V이면서 절연저항은 0.5메가옴, 그 다음에 1메가가 되게 됩니다. 전압의 종류는 여러분 바뀐 규정 잘 알고 계시죠? 저압은 직류일 때는 1500V가 되고요. 교류일 때는 1000V가 됩니다. 고압은 이 둘을 넘고 7000V까지, 특고압은 7000V를 넘는 것을 우리가 특고압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과전류 차단기, 이제 특히 이제 퓨즈 같은 것의 시설 조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격전류가 4A 이하일 때는 60분 안에 녹아야 되는 거고요. 자, 불용단 1.5배에서는 녹지 말아야 되고 2.1배에서는 또 녹아야 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압전로 중에서 과전류 차단기 시설, 주택용일 때는요, 63A 이하일 때는 60분 안에 차단되어야 되고 1.13배에는 동작되지 않아야 되지만 1.45배는 동작합니다. 63A를 넘을 때는 120분에 안에 동작되어야 되고 1.13배는 동작되지 않아야 되고 1.45배는 동작되어야 합니다. 누설전류를 허용하는 것은 공급전류의 2000분의 1만 우리가 누설전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력전자 부분을 보겠습니다. 전기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이동해서 발생하는 거죠. 특히 그 중에서 자유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이 자유전자를 적절히 제어하게 되면은 우리가 큰 전력이라도 우리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전력전자를 알아가는 기본적인 개념이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전력용 반도체 소자가 바로 사이리스터, 전력용 트랜지스터, GTO, MOSFET, 그 다음에 IGBT 등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은요, 전력 변환 회로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정류, 즉 교류를 직류로 바꿀 수 있고요. 초퍼, 직류를 직류로, 인버터, 직류를 교류로, 사이클로 컨버터, 뭐 교류를 교류로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제어회로, 보호회로, 필터회로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이클로 컨버터는 이 교류를 교류해서 주파수만 다른 주파수로 바꾸는 장치가 바로 사이클로 컨버터입니다. 초퍼는 DC를 DC로 바꾸는 거,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 컨버터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장치를 말하게 됩니다. 이 사이리스터 소자의 종류에서는요, 첫 번째 트라이액이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도통 가능하게 돼요. 그 다음에 SCS가 있는데 이거는 게이트가 두 개. GTO는 자기소, 자기가 껐다 켰다가 가능한 소자를 우리가 GTO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는 접합형 트랜지스터로 3층 구조를 가지고 있고 FET는 전기효과 트랜지스터, 단극형 트랜지스터라고 부르게 되고요. IGBT라고 하는 것은 MOSFET, BJT, GTO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로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와 MOSFET를 결합한 형태이게 됩니다. 대전력제를 제어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소자가 됩니다. 제너 다이오드는 항복 다이오드라고 해서 항복 영역에서 동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역전압은 막다가 그 이상은 그냥 흘려보내 도통하게 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전압을 거의 일정하게 유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제너 다이오드입니다. 바리스터도 있어요. 바리스터는 필터에 사용되는 반도체 소자 두 개의 제너 다이오드를 반대로 연결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상 전압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흘리는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바리스터가 되게 됩니다. SCR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애노드, 게이트, 캐소드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부분이 바로 애노드, 여기가 게이트가 되고 이쪽이 바로 캐소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SCR은 우리가 그래서 PMPN 이 네 개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SCR이 턴 온, 켜지는 조건이 무엇이냐, 즉 애노드에서 캐소드로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냐면은 양극과 음극 간의 브레이크 오버 전압 이상의 전압이 인가됐을 때, 그러니까 이게 깨질 듯한 파괴되는 전압이 인가됐을 때, 두 번째는 게이트의 레칭 전류 이상의 전류가 인가했을 때 이쪽에다가 플러스 걸고 이쪽에다 마이너스 걸고 여기다가 신호를 쫙 가해주게 되면은 여기가 바로 이제 도통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것을 바로 우리가 SCR의 턴 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SCR의 용어 중에서는요, 턴 온 시간, 게이트의 전류를 가해서 도통 완료까지 시간을 턴 온 시간이라고 부르게 되고, 레칭 전류는 SCR을 턴 온 시키기 위해서 게이트에 흘려야 하는 최소 전류, 유지 전류는 SCR이 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전류입니다. 만약에 유지 전류 이하의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더 이상 턴 온 상태가 유지가 되지 않게 되죠. 이거를 우리가 SCR의 턴 오프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애노드의 극성이 부, 애노드와 캐소드 사이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플러스로 걸리게 된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턴 오프, 즉시 SCR은 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SCR에 흐르는 전류가 유지 전류 이하가 된다면 역시 즉시 SCR은 턴 오프 되게 됩니다. SCR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류회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단상 반파 정류회로일 때 식, 단상 전파 정류회로일 때의 식도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식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압형 인버터는 컨버터부 또는 초퍼부로 직류 전압을 제어하는 것, 전류형 인버터는 컨버터부에서 직류 전류, 그 다음에 인버터부에서 주파수의 교류로 변환하는 것을 우리가 각각 인버터의 특징이라고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PWM 방식은 Pulse Width Modulation이라고 해서 출력 전압파형을 펄스 폭을 변조시키는 방식으로서 우리가 2차 출력되는 전압의 크기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에벌런치 현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태라고도 이제 부르게 됩니다. 눈사태처럼 조그만하게, 눈사태가 어떻게 되죠? 산에서 내려올 때 이 작은 눈덩이들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눈사태처럼 전자가 처음에는 조금 흐르게 됐다가 나중에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에벌런치 현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류 증폭과 보호가 있는데 날링턴이라고 하는 것은 게이트에서 캐소드로 전기를 주면 애노드에서 캐소드로 큰 전기를 공급해주는 장치, 즉 확장 장치가 두 개 있는 것, 트랜지스터 두 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든 것을 달링턴 회로라고 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트랜지스터가 하나 이렇게 두 개를 겹치게 돼 있죠. 따라서 여기 증폭이 되면은 이 증폭이 또 두 배로 더 증폭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미스터는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저항이 변화하는 소자를 우리가 서미스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음은 송배전설로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송배전설로는 여러 가지 우리가 배전 방식이 있게 되는데요. 가장 우리가 1차원적인 것이 바로 가지식, 즉 나무처럼 생겼다고 해서 수지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나뭇가지 모양처럼 한쪽 방향으로만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변전소가 있다면 변전소에서 쭉 가서 전주를 이렇게 지나게 돼서 쭉 가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분배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지식 배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수지식은 확장하기에는 좀 용이하고 예전 농촌에서는 많이 사용되게 됐는데 중간에 혹시 고장이 나게 된다면 이 뒷부분은 완전히 정전이 되기 때문에 신뢰도는 조금 이제 낮은 편이죠. 공사비가 적게 들지만 신뢰도가 좀 낮게 되는 거고 전압의 변동도 크다는 면에서는 장점과 단점을 고루 갖추고 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그렇게 조금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상식은 루프 시스템입니다. 이 루프 시스템에서는요, 간선을 환산으로 환상, 동그란 형태로 구성해서 양방향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전력을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에서 공급하는 방식이죠. 다음에는 뱅킹 방식도 있게 되고요. 같은 관선에 접속된 두 대 이상의 변압기의 저압측 간선을 상호 병렬 접속한 것. 망상식 네트워크 방식도 있습니다. 같은 변전소에 같은 변압기에서 나온 2회선 이상의 고압 배전선에 접속된 변압기 2차측을 같은 저압선에 연결하게 되는 것, 일종의 메쉬 구조로 만든 것을 우리가 망상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선로에서는 여러 가지 선로 정수들을 알아야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등가 선간거리라고 하는 게 있죠. 기하학적 평균거리, 여러 가지 선이 있다면 그 선끼리 과연 얼마 정도의 평균거리를 가지고 있느냐. 보통 우리가 뭐 영, 구경수 합쳐가지고 평균이 60이다 이런 것은 산술적 평균이라고 하게 되고요. 어떤 위치 구조상은 우리가 기하학적 평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등가 선간거리로 계산할 수 있게 되죠. 복도체라고 하는 것은 송전선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건데 가공 송전선에서 한 상을 한 개의 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선으로 보내는 것을 복도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혹은 다도체라고도 부르게 되죠. 이런 방식은 안정도를 증가시키고 코로나 발생을 억제한다는 것. 그다음에 일반적인 선로에서 나온 L은 그러니까 인덕턴스가 약 20% 정도 감소하게 되고요. 커패시턴스는 약 20% 정도 증가한다는 장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로의 송전 용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페란티 효과에 의한 수전단 전압이 상승된다는 특징도 있죠. 스페이서는 전선끼리 서로 붙지 말라고 간격을 두는 것을 우리가 스페이서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선의 소도체 간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구죠. 여기 등가 반지름 계산하는 식이 있게 되네요. 이거 한번 보시고요. 자, 연가는 무엇이냐면 송전선로 길이를 3의 정수배 구간으로 등분하고, 그러니까 3등분하게 되고요. 3등분마다 적절하게 위치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 형태를 보게 되면은 3교대 이런 걸로 바꿔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형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연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연가는 직렬공진을 방지하게 되고 유도장애를 감소하게 되고 선로 정수를 평형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선로 정수는 저항 R, 인덕턴스 L, 정전 용량 C 및 누설 컨덕턴스 G의 네 가지 정수 R, L, C, G를 우리가 선로 정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R부터 알아볼까요? R은 전선의 저항입니다. R은 Rho A분의 L 이렇게 나오게 되죠. Rho라고 하는 것은 고유 저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 그 다음에 여기서 A라고 하는 것은 면적이 됩니다. 즉 전기, 즉 전선의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 저항, 즉 길이가 길수록, 그 다음 고유 저항이 클수록 길이가 길수록 면적이 작을수록 전선의 저항은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표준 연동선의 고유 저항은 58분의 1 옴 제곱밀리미터 퍼 미터로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인덕턴스에서는 작용 인덕턴스가 있습니다. 전선로의 전류가 흐를 때 한 상에 나타나는 작용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의 합을 우리가 작용 인덕턴스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전선 하나에 나타나는 작용 인덕턴스, 즉 스스로 만들어내는 인덕턴스와 옆에 선 때문에 만들어내는 인덕턴스, 그것을 합친 것을 작용 인덕턴스라고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스스로 만들어낸 것과 이 상호 옆에서 만들어낸 것을 계산하는 식이 바로 이렇게 되게 됩니다. 왕복 두 도선의 인덕턴스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단도체일 때와 복도체일 때 서로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게 되는데요. 이 내용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것 역시 인덕턴스와 똑같게 되겠죠. 정전 용량도 항상 대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전선끼리 존재하는 상호 정전 용량이 있습니다. 대지화 만들어내는 대지 정전 용량, 전선끼리 만들어내는 상호 정전 용량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부분 정전 용량이라고 해서 3상 1회선일 때에는 대지 정전 용량에다가 상호 정전 용량을 3배를 곱하게 되는 거고 단상 1회선일 때에는 대지 정전 용량에다가 상호 정전 용량은 2를 곱하게 됩니다. 작용 정전 용량은 단도체일 때와 복도체일 때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송전선에서 사용하는 기구로서는 댐퍼가 있습니다. 전선의 진동을 방지하는 기구고요. 암호로드라고 해서 전선의 지점에서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거, 오프셋이라고 하는 것은 전선 도약에 의해서 상하부 전선이 만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탑에서 위아래 선을 조금 엇나가게 만들어 놓은 것을 바로 오프셋이라고 하게 됩니다. 전선을 땅에 매립하는 방식은 지중전선로 방식이라고 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매식, 관로식, 암거식이 있고, 이때 직매식일 때 묻는 깊이는 1m 이상 묻어야 되겠죠. 혹은 차량이나 기타 중량물에 압력이 없을 때는, 위험이 없을 때에는 0.6까지 묻을 수 있게 됩니다. 지중전선로의 특징, 땅으로 묻게 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일단 땅으로 묻을 때는 케이블만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ACSR처럼 나전선을 사용할 수는 없게 되죠. 일단 공중에서 매단 그 가공전선로에 비해서 L 인덕턴스는 감소하고 C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중에서 L이 워낙 크기 때문에 C는 사실 조금 증가해도 감소할 만하게 됩니다. 도시의 미관이 좋게 되고요. 기상 조건에 의한 영향이 적게 되고요. 전선로 통과지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감전의 우려가 적고요. 수용 밀도가 현저하게 높은 지역, 즉 아주 도심지에서 전기를 공급하기에 적절하게 되고요. 보안상 제한 조건으로 가공 전선로는 할 수 없는 거, 안전 때문에 조금 공중으로 가는 게 위험한 경우, 그 다음에 공사비가 상승한다는 단점이 있고 고장의 발견이나 보수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게 됩니다. 다음은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선 중에서 가공 인입선이 있습니다. 공중으로 인입하는 선을 우리가 가공 인입선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로부터 다른 지지물로 거치지 않고 수용 장소의 부침점에 이르는 전선을 우리가 가공 인입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선 중에서는 저압 절연 전선의 종류로서 450, 750 비닐 절연 전선, 저독성 난염 폴리에틸렌 절연 전선, 고무 절연 전선이 있게 됩니다. 저압 케이블로서는요, 0.6 1kV 연피 케이블, 클로로플렌 외장 케이블, 비닐 외장 케이블,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기물 절연 케이블, 금속 외장 케이블, 유선 텔레비전용 급전 겸용 동축 케이블 등이 있게 됩니다. 고압 케이블로서의 종류, 클로로플렌 외장 케이블, 비닐 외장 케이블,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 콤바인 덕트 케이블이 있게 됩니다. 이 접지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접지에서는 접지 시스템의 구분이 있고, 접지 시스템의 종류가 있게 되고, 접지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있게 됩니다. 접지 시스템의 구분으로서는 계통을 보호할 거냐, 보호 접지냐, 피레지 시스템 접지냐로 우리가 접지 시스템을 구분하게 되고요. 그 종류로서는 하나만 하는 단독 접지, 그러니까 각 접지하게 되는 단독 접지, 그 다음에 비슷한 것끼리 묻는 공통 접지, 그 다음에 전체 다 합치게 되는 통합 접지가 있게 됩니다. 접지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서는 접지극, 접지도체, 보호도체, 기타 설비가 있게 되고요. 계통 접지의 구성으로서는 TN이냐, TT냐, IT 계통이냐 이렇게 종류로 나눌 수가 있게 되죠. 각 계통에서 나타내는 그림의 기호로서, 자, 이런 표시는 중성선, 중간 도체를 설명하게 되고, 옆에 선을 딱 긋게 되면 보호도체, 그 다음에 같이 합치게 되면 중성선과 보호도체를 겸용한다는 뜻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전선, 그러니까 피복이 되어 있지 않는 전선은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전기로 에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전선의 피복 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거나, 아니면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인 경우에는 나전선의 사용이 제한되는 것이 일부 해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좀 봐주는 거죠.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 제한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해도 이제 여기서는 시설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죠. 접지공사의 접지도체,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 전로의 일부의 접지공사를 한 저압 가공전선로의 접지측 전선에는 우리가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지 않습니다. 피레기를 시설하는 장소는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의 가공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 측, 특고압 측,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 인입구,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은 피레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공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의 진법 처음에 나오게 되네요. 여러 가지 진법이 있게 되는데, 이진법은 0과 1만 가지고요. 8진법은 0에서부터 7까지, 10진법은 0에서부터 9까지, 16진법은 0에서부터 15까지 가지고 있죠. 그 중에서 10부터는 A, B, C, D, E, F 이렇게 알파벳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각 진법을 10진법으로 바꾸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이진법을 10진법으로 바꾸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이진법의 각 자리는 1, 2, 4, 8,
그 다음에 16으로 계산을 해서 곱한 다음에 각각의 자릿수 나와 있는 결과값을 더해주면 됩니다. 8진법을 10진법으로 바꾸는 방법은 각 자리에다가 1, 8, 64를 곱하게 되는 거고, 16진법을 10진법으로 바꾸는 방법은 각 자리에 1, 16, 256을 곱해줘서 그 값을 다 더하게 되면 됩니다. 보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컴퓨터가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가산을 이용해서 뺄셈을 계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게 됩니다. 특히 2의 보수를 계산해라 라고 하게 되면 1의 보수를 계산한 후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우리가 2의 보수로 계산하는 방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레이 코드를 변환하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게 돼요. 그레이 코드, 즉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변환하는 방법은 이진수의 첫 번째 비트는 그대로 내려 쓰게 되고, 두 번째 그레이부터는 변경할 이진수의 해당 번째 비트와 그 왼쪽의 비트를 XOR해서 연산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 뒤에 혹시 저와 같이 본문을 공부하게 될 때 예제를 통해서 같이 풀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부울대수의 개념이 있게 되는 거죠. 부울대수의 개념은 논리값 0과 논리값 1로서 논리값 0은 fails, 그 다음에 논리값은 1은 true, 그 다음에 off, on, low, high, no, yes, 혹은 이제 오픈되어 있다, 클로즈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울대수의 개념 0과 1의 차이로 두게 됩니다. 부울대수의 법칙으로서 첫 번째 항등 법칙이 있어요. a 플러스 0은 항상 a죠. a 플러스 1은 항상 1이죠. a 곱하기 1은 항상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a 곱하기 0은 항상 0이 됩니다. 동일 법칙은 똑같은 거를 더하게 되면 그 똑같은 게 되는 거고, 똑같은 걸 곱하게 되면 똑같은 게 됩니다. 보원 법칙은 서로의 이렇게 반대를 더하게 되면 항상 1이 되고, 서로의 반대를 곱하게 되면 항상 0이 됩니다. 다중부정은 부정을 두 번 하게 되면 자기 자신, 부정을 세 번 하게 되면 자신의 반대가 되게 되는 겁니다. 교환법칙은 A를 해서 B를 더하나 B에서 A를 더하나 같고요. A에서 B를 곱하나 B에서 A를 곱하나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합법칙은 이렇게 A, B, C 하나, A, B 플러스 C를 하나 똑같고요. 각각 A, C를 먼저 곱하고 A를 곱하나, A, B를 먼저 곱하고 C를 곱하나 같게 됩니다. 분배법칙도 나타낼 수가 있고요. 흡수법칙은 a 플러스 ab는 a로, 그 다음에 ab를 먼저 더한 다음에 a를 곱하게 되면 이거는 a로 이렇게 하나로 정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드모르간 정리는 이 두 개의 논리 합을,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한 것뿐에 바가 있다면 논리 곱으로 나타내고 각각 바가 되고요. 다음에 곱이 있다면 이것을 서로 각각으로 놓을 수 있고 논리 합이 된다. 이렇게 가운데 있는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된다라고 보시면은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카운터는 두 개 이상의 플립플롭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상태가 변하는 순서 논리회로 또는 레지스터를 우리가 카운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비동기식 카운터라고 해서 우리가 리플 카운터라고 부르게 되는 것도 있고요. 동기식 카운터, 병렬 카운터도 있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레지스터라고 하는 일종의 기억 장치, 저장 장치가 있게 되는데요. 레지스터의 종류에서는 PCIR, 그다음에 ACC, MAR, 그다음에 MBR 이런 종류들이 있게 됩니다. 이것들 좀 잘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 IR 특히 좀 잘 기억을 해두십시오. 현재 수행 중인 명령의 내용을 기억하게 된다. SR이라고 해서 컴퓨터의 상태를 나타내는 레지스터도 역시 존재하게 됩니다. 논리 게이트 여러 개 말씀드릴 텐데요. 논리 게이트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자, 엔드 게이트가 있습니다. 논리식은 이렇게 곱하기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죠. 다음에는 OR가 있죠. OR는 역시 논리 합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NOT은 어떻게 됩니까? 반전이 되게 되는 것으로 놓을 수 있고, 버퍼라고 하는 것은 시간만 지연될 뿐 결과값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NAND라고 하는 것은 곱의 반대로 해서 설명할 수 있고요. 다음에 노아라고 하는 것은 합의 반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XOR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어떻게 돼요? 이 반대가 서로 다른 값이 됐을 때만 출력하게 되는 거고요. XNOR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같은 값일 때만 출력하는 것을 이렇게 논리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반가상기는 자리올림은 고려하지 않고 두 비트 A, B만을 입력으로 받아서 출력의 그의 합 S와 자리올림수 C0를 각각 1비트씩 출력하는 회로입니다. 반가상기의 논리식에서 S-sum입니다.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C, 여기 자리올림이에요. 계산하는 방법이 반가상기에 나와 있게 됩니다. 반가산기의 기호 이렇게 잘 보시고요. 다음에 전가산기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전가산기는 자리올림수를 고려한 거예요. 그래서 전가산기는 자리올림수를 고려하게 돼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전가산기의 논리식 최종식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리올림도 이렇게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걸 캐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기호도 보시게 되면 입력이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왜냐하면 자리올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썸이고 여기는 캐리가 되고, 전가산기의 논리회로의 표현도 볼 수가 있습니다. 디코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호화된 이징 코드를 해석해서 대응하는 하나의 신호를 출력하고 이런 논리 조합을 우리가 디코더라고 부르게 됩니다. 입력 단자 수가 n개이면 출력 단자는 2 곱하기 n이에요. 그래서 입력이 2개면 출력은 4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디코더 보세요. 자, 2개가 입력됐는데 출력이 4개가 되죠. 그런데 이제 인코더는 또 반대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미의 신호를 부화된 신호로 변환하고 컴퓨터 내부로 들여보내는 조합 논리 회로를 설명하게 되는 거고요. 디코더와는 반대로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인코더라고 부르게 됩니다. 인코더는 이렇게 4개가 들어왔는데 2개가 출력되는 것을 우리가 인코더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다음에는 멀티플렉서가 있습니다. 멀티플렉서는 N개의 선택선으로 이 N개의 데이터 입력 중에서 어떤 것을 그럼 출력할 것인가 고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멀티플렉서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고, 디멀티플렉서라고 하는 것은 N개의 선택선이 입력으로 이 N개의 출력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의 입력선과 연결하는 조합 논리 회로를 우리가 디멀티플렉서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래 진리표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공업 경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업 경영에서 첫 번째 품질 특성은요. 제품의 양, 부, 옳은지 그른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특질을 우리가 품질 특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품질 특성치는 품질 특성을 수량적으로 표시한 것이고, 제품 특성치에서의 산포, 이렇게 퍼지는 정도, 즉 고르지 못한 정도, 분포를 우리가 산포라고 부르게 됩니다. 편차는 표준과 어느 정도 틀린지를 편차라고 하게 되고, 그 표준을 우리가 표준 편차라는 말로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품질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설계 당시의 품질인 설계 품질, 만들 때의 당시의 품질인 제조 품질, 그 다음에 이후의 품질인 서비스 품질도 있습니다. 데이터의 통계적 처리와 과정은 일단 집단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질화, 그 다음에 수량화, 그 다음에 확률화해야 됩니다. 분포는 완성된 제품 중에서는 품질이 고르지 못한 분포 특성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품질이 일정하게 고르게 돼야 그것을 우리가 적절하게 생산이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도수 분포표는 이런 것을 바로 도수 수화한 겁니다. 여러 개의 제품을 측정해서 측정치를 순서대로 기록하고 높은 표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되는가 하는 것을 집단 품질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료의 각치수와 평균치와의 차를 제곱한 평균을 우리가 분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정규분포는 이렇게 종처럼 생긴 형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규분포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즉 히스토그램의 단계를 많게 하면 분포 상태가 종상의 곡선에 가까워진다. 이 중간이 가장 볼록하게 되는 형태를 우리가 정규분포 형태라고 부르게 됩니다. 파레토 차트는 불량이나 수정 손실, 그 다음에 크레임 손실 등에 따라 금액이나 건수 또는 백분율 현상별로 분석하여 크기 순으로 나열한 것을 우리가 파레토 차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특성 요인도는 이리 결과와 그것에 미치는 원인을 계통적으로 정리한 그림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쭉 불량이 나오게 되면은 그 중간에 뭐 인적 원인이 뭐 있느냐, 아니면 재료적 원인이 뭐 있느냐, 혹은 방법의 원인이 뭐 있느냐,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특성 요인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떤 비용을 얘기할 때 예방 코스트라고 하는 거 있어요. 처음부터 불량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고요. 즉 소전의 품질 수준의 유지 및 불량에서 발생하는 예방에 필요로 하는 비용으로서 비용이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평가 코스트는 제품의 품질을 정식으로 평가함으로써 회사의 품질 수준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실패 코스트는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게 돼요. 소정 품질 수준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생긴 불량 제품, 불량 원료에 의한 손실 비용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게 됩니다. 품질에 보통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우리가 4M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재료, 설비, 가공 방법, 그리고 누가 작업하느냐, 그 작업자를 우리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4가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검사하는 것은 검사의 종류라고 해서 검사 공정에 의해서 분류하냐, 장소냐, 시기냐, 성질이냐, 방법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검사의 종류가 있게 됩니다. 공정에 따라서는 들어올 때 하는 공정, 그 다음에 최종 출하 공정, 그 다음에 장소에서는 현장이냐, 집이냐, 순회냐, 그 다음에 시기는 매입 시기냐, 중간이냐, 공정간이냐, 최종이냐, 성질에 의해서는 파괴냐, 비파괴냐, 검사 방법은 전수냐, 샘플링이냐로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됩니다. 전수검사가 상대적으로 좋기는 하지만 모든 제품을 검사해야 되니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보통 우리가 이제 샘플링을 어떻게 잘 검사하느냐가 통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검사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샘플링 검사는 파괴 검사일 때 인장 강도 시험이라든지 뭐 전구의 수명 시험 이런 것의 예로도 들 수 있고요. 연속체나 부피가 클 때 전선 멸사 석탄 같은 거, 검사 수량이 많고 어느 정도 불량품에 혼입이 있을 때 볼트 너트 같은 거, 검사 항목이 굉장히 많을 때
그다음 검사 비용을 저렴하게 하고자 할 때, 생산자의 품질 향상에 자극을 주고 싶을 때 우리가 샘플링 검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검사 특성 곡선이라고 해서 OC 검사 특성 곡선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파값이라고 하는 거는 생산자의 위험, 베타는 소비자 위험, LP는 로트 합격 확률, P%는 로트의 불량률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음 샘플링 검사의 성질 표시는 일정 불량률을 가진 로트가 합격되는 확률을 로트의 품질에 따라서 변해지는 것을 표시하게 된다. OC 곡선에 따라 좋은 로트의 과오에 의한 불합격 확률 또는 임의의 품질을 가진 로트가 합격 또는 불합격되는 확률을 알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컨트롤 차트라고 부르게 되는데 관리도는 품질의 차트 기록으로 나타낸 거예요. 보통의 그래프와 다른 점은 관리 한계와 중심선이 표시된다는 거고 관리 한계로 나가게 되면 이때는 위험한 거예요. 원인을 규명해야 되고 제거해서 생산을 관리 한계, 컨트롤 범위 안에다가 넣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관리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 관리도의 종류가 있게 되는데요. 이게 개량이냐, 즉 량을 측정할 거냐, 개수, 수를 측정할 거냐에 따라서 개량은 우리가 이렇게 평균치 범위 관리도, 개개 측정치, 메디안과 범위가 있고요. 개수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개수치 관리도에는 분량 개수, 분량률, 결점수, 단위당 결점수의 관리도인 PN, PC, U 관리도가 있게 됩니다. X가 아닌 것이 바로 다 모두 개수치, 이렇게 X가 들어갔지 않은 것이 다 개수치 관리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도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은 공정상의 상태를 나타내는 특성치에 관해서 그려진 그래프입니다. 공정을 관리 대상, 안정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이 돼요. 또 관리도는 제조 공정이 잘 관리되고 있는 상태인가를 알려내고 그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도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일단 관리하려는 제품이나 종류를 먼저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해야 할 항목을 선정하게 되죠. 이게 뭐 길이인지 뭔지, 그 다음에 관리도, 어떤 관리도를 우리가 사용할 것인지 정하고요. 시료를 채취한 다음에 측정해서 관리도를 작성 하게 됩니다. 이때 관리의 범위에서 나갈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것이니까 빨리 캐치를 해서 우리가 관리 범위 안에 놓을 수 있도록 어떤 검사를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생산관리는 생산계획에 따라서 생산이 경제적이고 안전하고 빠르고 능률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생산관리라고 하게 됩니다. 이때 생산관리의 중심이 되는 것은 공정, 품질, 원가관리가 있게 되는데요. 공정은 생산을 원활히 납기를 확실히 하는 목적이고요. 품질은 품질을 향상해서 상품의 가치를 증진하고 불량품을 적게 하는 목적이 있고요. 원가는 재료를 절약해서 가동률을 향상하고 원가를 절감하는 게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산계획은 크게 공정계획, 노무계획, 설비, 기계계획, 계획, 그 다음에 자재 계획 같은 것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생산 활동을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공업 경영에서는 7M에 따라 구성을 하게 됩니다. Man, Material, Machine, Method가 있게 되고요. M은 Market, Money, Management, 즉 내적인 요소와 외적인 요소 이렇게 7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아담 스미스의 분업화 원칙에서는요. 첫 번째, 작업을 세분화시킵니다. 그리고 좁은 범위 작업을 시키려면 빨리 습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작업의 전문화가 작업 방법의 개선을 촉진하게 되고요. 동일 작업 반복으로 준비 횟수를 감소하게 되는 것이 바로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분업화의 원칙이 되게 됩니다. 표준 운동으로서 우리가 3S 운동이 있어요. 표준화하고 단순화하고 전문화한다는 이런 3S 운동이 있고요. 다음에 사람의 능력을 어떻게 계산하게 되느냐. 이 능력의 계산은 사람의 능력인 경우에는 1개월간의 실동 기간, 그다음에 출근율, 그다음에 가동률 이런 수는 전체 사람의 능력이 되게 됩니다. 이때 가동률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실제 노동 시간 중에서 직접 작업한 시간을 우리가 가동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기계 능력은 1개월간 실동 기간 곱하기 가동률 곱하기 기계 대수가 되죠. 공정 분석에서 생산 공정이나 작업 방법의 내용과 조건을 공정 순서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기호와 표현 방식으로 형식으로 분석 조사해서 개선 방안이나 자료를 얻는 것을 우리가 공정 분석이라고 하게 됩니다. 작업 분석은 공정 분석에서는 주로 공정 계열의 합리화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작업 분석은 작업자에 의해서 수행되는 개개의 작업 개선 내용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동작 분석은 사람의 이제 동작을 분석하는 거예요. 작업을 행하는 데서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 뭔지, 혹시 불필요한 거, 무리하거나 낭비하거나 불합리한 건 없는지 이런 요소가 있다면 배제하고 합리적인 동작을 구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게 됩니다. 공정도는 생산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공정도를 작성하면 전체적인 생산 과정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을 토대로 해서 에러 공정이나 혹은 문제점 있는 공정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되고요. 보통 공정도는 OWEHA에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운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운반의 총 거리 분의 운반 거리, 그 다음에 운반 횟수를 우리가 운반 시간이라고 하게 됩니다. 표준 시간도 있어요. 표준 시간도는 뭐냐면은 일반적인 작업자가 표준 작업 방법으로 어떤 작업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표준 시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기본적인 표준 시간은요, 실질 시간, 그러니까 실제 일하는 시간에다가 여유 시간을 더하게 되는 겁니다. 표준 시간을 설정하는 것은 첫 번째,
둘째, 작업을 표준화하고요. 두 번째, 작업 측정을 준비합니다. 세 번째, 실제 작업의 설정 순서를 정하고요. 네 번째, 표준 시간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하는 방법은 외경법과 내경법이 있게 되는데요. 외경법은 여유를 산정할 때 실질적인 비율을 사용하게 되고, 내경법은 여유를 산출할 때 실제 동작되는 시간, 근무 시간에 대한 비율을 사용한다는 것이 조금 다르게 됩니다. 표준 시간은 실질 시간 곱하기 1 빼기 여유율 분의 1. 여유율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시간, 정비 시간의 총 계획에다 여유 시간 분의 여유 시간을 우리가 여유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PTS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모든 작업의 구성을 기본 동작으로 분해하게 됩니다. 단계 단계 아주 잘게 쪼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동작과 성질을 조건에 따라서 미리 정해진 시간치를 적용하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 MTM의 시간치라고 하는 것은 MTM에서 사용하는 시간은 0.00001 시간, 그러니까 10만 분의 1 시간이에요. 자, 이거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10만 분의 1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이 10만 분의 1 시간으로도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면 됩니다. 재료비에 절감하는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설계를 개선하고 재료 분량을 개선하고 가공 분량을 개선하고 구입 가격을 절감하고 재료의 품질이 열화, 그러니까 상태가 변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0년도 전기기능장 요점 정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서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다산에듀 홈페이지에서 도움을 얻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산에듀의 전병칠이었고요. 여러분이 전기기능장 필기시험 잘 마무리하시고 꼭 실기시험에서도 같이 뵐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